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8월 11일 1회 경마 조철 스타일 유튜브 경마 예상 방송 1회 경마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1회 경마입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판때기를 싹 잡아 뜯으면서 거의 퍼펙트 적중으로 뭐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먹고 왔는데, 야, 이 오늘 토요일 경마 상당히 좀 힘들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뻑하면 999 배당이 좀 터지고, 자, 아무튼 999 배당이 좀 터져도 조철이 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한구라를 해드리진 못했습니다. 먼저 죄송하고. 자, 뭐 마지막 경주 메인 한방 시원하게 갖다 꽂긴 했는데, 이미 초중반전에 우리가 손실을 봐가지고 마지막 메인 한방 뭐 경주가 이기고 있거나 본전이라도 하고 있었으면 마지막에 시원하게 역전을 하고 나오는 건데, 뭐 중반부에 너무 깨진 게 많아가지고 뭐 마지막 메인 한방 때리긴 했어도 여러분들께 좀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 1번 문학 아리아리에 7번마 업라이트가 대길이 팔리는 거 맞냐, 8번마 엠파이어 킹덤도 마찬가지고 대길이 준 대길이 싹 꺾었는데 아나짜리였는데요. 인기순위가 한 5위 6위 됐는데 9번마 이글스크립트 빅터 아르기스, 자, 요거를 완짱으로 찍어먹는 그런 노림수였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5.5배짜리 1번 9번 거기에 2번 오더 파지 빌리티스 선복승 8.7배까지 뭐 돌돌 말아서 먹긴 먹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1경주 메인 승부. 그 다음에 과천 6경주에 1번 나라라 힐, 7번 청계성, 1번 7번, 7번 2번 거기에 2번마 글로리번의 선복승 11배까지 7.5배짜리 또 하나 걸렸고요. 4경주 A급 승부였죠. 야, 이게 완짱의 단통의 선복인데 선복승만 걸렸습니다. 뭐 2.5배짜리 본전도 하고 말았는데, 제주 3경주 이 3번마 충무공원 대가리다 3번 5번 뭐 짭짤한 배당이었습니다. 2번마 장전보배까지 8.3배 선복승 18.7배 나왔고요. 제주 1경주에서 또 6번 9번 당대누리의 9번 마마공주 거기에 8번 라이칸의 3번까지 자, 오늘 뭐 한 대여섯 개 먹기는 했는데 배당도 다 딜딜했고 여러분들께 시원시원하게 완짱완짱으로 갖다 꽂아드리진 못해가지고, 자, 오늘 조철도 좀 손실을 보고 왔는데요. 뭐 금요일날 먹은 거 오늘 토요일날 또 좀 보태주고 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기죽지 않고, 뭐 경마라는 게 항상 부침이 좀 있지만 오늘 일요일 경마 뭐 금요일 촉살린 거 그대로 살려가지고 오늘은, 자, 오랜만에 올 서울로 갑니다. 자, 올 서울로 가는데 오늘 토요 경마 못마땅했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자, 오늘 일요 경마는 멋지게 또 금요 경마 올 적중 때린 거 맹키로 시원시원하게 줄작두 작두 타고 한번 쫙 밑줄 한번 거 볼 테니까요. 자, 오늘 토요일 날 조금 실망스러웠던 거 여러분도 빨리 잊고 조철도 빨리 잊고, 자, 내일 일요 경마 좀 일찍 시작하죠. 10시 45분에 1경주인데요. 1경주부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일 일요일 경마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과천 경마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경주 간단하게 먹고, 자, 2경주 찍어 먹기를 스타트 해가지고 2경주 5경주 그 다음에 중간에 8, 9, 13 마지막 14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 6개인데요 2, 5, 8, 9, 13, 14 거기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개입니다 8경주, 9경주, 13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 3개.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메인 승부 1개 밖에 못 잡았는데, 자, 내일 일요일 경마는
8경주, 9경주, 13경주 무조건 상한가로 싹쓸이. 자, 세 번 상한가 한 방 무조건 때리겠습니다. 자, 2, 5, 8, 9, 13, 14 거기에 메인이 8경주, 9경주, 13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자, 2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국산 5군 1000m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국산 6군의 1000m 별정 A형인데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리는 마필 1번 마 농부에 수치합니다. 멀로기수가 탔는데 데뷔전에서 외곽 돌면서 좀 가능성을 보였다. 자,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자, 뭐 선행을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1번 마 농부의 수치화가 대가리가 팔립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선행 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외곽에 12번 마 패밀리파크도 빠르고 최범현이 5번 마 라운조이도 빠르고 8번 마 으뜸 이루리 자, 이 마필도 순발력이 좀 있는 마필들입니다. 요거 갔다 가면 1번 게이트에서 쭉 뽑아나오지 못하면 고로시당하면서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자, 1번마 농부의 수채화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직전 경주의 안쪽에 갇히면서 거꾸로 지금 1번마 농부의 수채화가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직전엔 요놈이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가 딱 안쪽에서 꼬여가지고 고로시당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이 하나 있는데요. 자, 대가리가 1번마 농부의 수채화가 팔리기 때문에 자, 1번마 농부의 수채화를 뒤로 돌려놓고 자, 오늘 첫 승부 무조건 한구라 때려먹고 가겠습니다. 역상승식까지 해가지고 오늘 토요경마 아쉬웠던 거 자, 내일 일요일 2경주에서 시원하게 한방 때려먹으면서 분위기 타고 갈 테니까요. 자,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한 방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완짱으로 갖다 한번 때려줘지면서 자, 첫 경주부터 상한가로 한 방 때려먹고 출발할 테니까요. 자, 2경주 달러박스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이제 문세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인데요 자, 문세영이 놓고 때립니다. 자, 단거리인데요. 2번마 가보 풀퀸. 이게 마필이 좀 왜소합니다만은, 박은훈이가 직직전에는 2차게 했었고, 문세영이하고 이거 4월 달에 궁합 맞추면서 대가리 우승하고 승군했죠. 자, 그 다음에 박은훈이한테 두 번이 넘어갔는데, 한 번은 2차, 한 번은 4차. 좀 아쉬운 말머리였습니다. 단거리에 2번 게이트에 문세영이. 뭐 선행은 1번마 캠프바다, 3번 논스톱 플라잉, 7번 라온 브라이언 이런 마필들이 빠르지만 기승기수가 문세영입니다. 이것도 느닷없이 게이트 열리자마자 한 박자 빠른 발주로 선행 까고 나갈 수도 있는 그림이고 뭐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이니까 자, 특히 이 마필이 제가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아마 그 조교 보는 조교 전문가들이 자, 2번마 가보풀킨이 조교가 이게 좀 약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조교가 좀 약했는데 자, 그래서 뭐 불안하니 어쩌니 이런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어요. 거꾸로 조철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필은 마필이 조막댕이 말합니다. 덩치가 작은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다 단거리입니다. 컨디션만 쫙 조율하고 실전에서 갖다 때려야죠. 마필 조막댕이 말한 말 빵빵대고 10번 와줘갖고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자, 2번마 가보 풀킨 문세영이 기승기도 믿고 안쪽 게이트고 훈련시 컨디션 잘 맞춰놨고 자, 남들이 불안하니 어쩌니 그래도 자, 2번마 가보 풀킨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한구라 딱 찍어먹기 한 방이 걸렸는데 자, 요번 5경주에요 일단 5번 금노열 6번 프라임킨 5번 6번 두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가는데 결론은 두 놈 다 세게 보질 않습니다. 5번, 6번 둘 중에 한 놈은 조철이 완전히 꺾고 승부를 봅니다. 5번, 6번 두 마리 다 가져가면 승부가 안 되죠. 한 마리만 딱 받쳐놓고 자, 2번 경주 기습 때리고 나갈 놈 한 놈
단거리 1000m에 기승기수도 딱 맞아떨어졌고 배당도 짭짤하게 익어있는 놈 하나, 자 2번마 갑오풀킨에 붙여가지고 완짱으로 한방 찍어먹는 짭짤한 중배당 경주인데요. 2경주도 그렇고 5경주도 그렇고 시원하게 한방 중배당으로 때리고 갈테니까 갑오풀킨에 붙여서 완짱. 뭐 큰 배당은 아닙니다. 대가리가 어차피 팔리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대끼리 중대끼리 배당이 아닌 조철이 노리는 짭짤한 아나짜리 한방 완짱으로 딱 걸린 놈 한 놈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8경주 9경주 13경주 자 세 개 메인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8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별점 B형이고요. 야 이게 메인 승부가 우리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도 이제 경마장에 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마장에 오래된 분들도 계시는데 역시나 경마는 승부 경주에 거기에 주력 한 방이 때리고 들어와야 이게 돈이 됩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는 시원시원하게 메인 한 방 메인 한 방 완짱으로 멋지게 갔다 몇 방 꽂았는데 자 오늘 어제 토요 경마에는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한 개밖에 못 꽂았어요. 조철도 좀 약이 좀 오르는데 자 오늘 일요일 경마는 8경주 9경주 13경주 무조건 한 방으로 갖다 꽂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자 오늘 중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 간방 자 요거 무조건 한 배 타고 한방 때려 버려야 되는데요. 국산 5군의 1700 중거리입니다. 2번마 호프킹덤이죠. 최근 은근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문세윤이가 두번 타다가 이제 신영철이한테 넘어왔습니다. 신영철이한테 넘어왔는데 자 이 마필은 훈련 때 모습보다 실전에서 잘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김윤섭이네 32조건데 네, 2번마 호프킹덤 뭐 유승환이의 4번마 투더빅토리가 조금 빠르긴 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2번마 호프킹덤이 제가 볼 때는 선행으로 빠따로 조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신영철이 2번마 호프킹덤 뭐 선행 못 가도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는 2번마 호프킹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 방인데 자 이번 경주의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요 자 11번마 로얄 스마트입니다. 자 요놈이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가 갈 거예요.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직전 경주 끈끈하게 3착이고 자 외곽에서 다시 한번 선입전개 취입전개 올라올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11번 로얄 스마트가 대끼리 갑니다. 자 이게 이준철이에서 지금 문정균으로 기승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체크해 놓으시고 자 요거 2번 11번 2번 11번 요거 대끼리 막권 깨러갈 숨어있는 한놈 요거 컨디션이 지금 기가 막히게 올라와 있고 훈련 잘 시켜놓고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혀놓은 놈 하나가 있는데 자 대끼리가 11번 로얄 스마티가 팔르고 요놈이 안 팔립니다. 지금 요놈이 안 팔리기 때문에 자 요거 찍어먹기 한방 걸리면 상한가 무조건 한구라 그냥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8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최대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벤시한테 때리러 간다. 자 8경주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쳐질 테니까 자 요거 8경주 조철이 볼 때 요거 딱 걸렸습니다. 아나짜리 두 놈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에다 갖다 이빠이 때리는 거고요. 11번 로얄 스마트하고 배당 하나하고 딱 세 군형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8경주 메인 승부 2번마 호프킹덤 놓고 예측권 20장 벤사인데 최대 승부로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넘버 8 8경주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조철과 함께 브라보 한번 하면서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바로 연타 9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혼합 4군의 17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자 요번 경주 또 문세영입니다. 8경주 메인에 이어서 9경주 메인 연타를 또 한 방 걸렸습니다.
자, 오늘 문세영 기수가 이제 오랜만에 타는데, 그래도 문세영 기수 아닙니까? 조철이 상당히 믿음을 주는 그런 기수인데, 9번마 알리바바 마린. 문세영하고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뛸수록 걸음거리가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경주거리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선취입 전개가 가능하고 뒷심이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알리바바 마린. 자, 요 놈은 대가리다. 자, 알리바바 마린을 놓고, 자, 이번 경주도 메인 승부의 포인트 방춘식의 1번마 대변화. 직전 경주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죠. 자, 1700에 적정거리고 1번 게이트고 선행 나갈 수 있고, 하지만 자, 요번 경주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아싸란 선행이 아닙니다. 밀고 나가고 초반이 랩타임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다행히 뭐 이번 경주에 그렇게 빠른 놈들이 없기 때문에 선행 가서 한 바퀴 버티는 그런 그림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부담 중량이 이제 55kg까지 늘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혼합 4군이 덜덜하기 때문에 방춘식이 49조에서 지금 외산 4군으로 뛰어들었는데, 자, 명색이 외산 마필입니다. 자, 이거 1번마 대변화 이길 놈 한 놈 조철이 또 안테나에 딱 걸려들었는데, 자, 그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중배당이 나오고 있다. 거기다 한방 때립니다. 9번마 알리바바 마리는 대가리고 대끼리 팔리는 1번마 대변화. 자, 뒤를 돌려서 요거 딱 본점만 받쳐놓고 주력으로 한방 한 10배 남짓 되는 거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훈련심 50도 좋고 분명히 기본 능력 있고, 자, 요 마필은요 서두르면 안 되지만 조철이 노리는 요 한방 맞건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자, 취입으로 때리고 올 그런 마필 한 마리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렸기 때문에, 자, 그놈에다 한방 때리는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예측권 20장 걸리면 1000만원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53마리 메인 13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또 문세영입니다. 오늘 뭐 문세영이가 대가리 팔리고 다 부러지면 우리가 개털 되는 거고, 문세영이만 실수 안 하고 때리고 와주면 후차 꼬랑지 붙여먹는 마필,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놓은 마필들이 분명히 붙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1호 경마 조철 스타일로 먹기 좋은 자신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동균이네 문세영이 같은 9번마 데뷔글로리죠. 자, 이거는 데뷔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센 놈이다 말씀을 드렸고, 최근도 연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마 매치퀸이라는 마필이 빠르죠. 매치퀸이라는 마필이 빠르고, 근데 직전 경주 선행 못 받으니까 그냥 자빠졌죠. 3번마 매치퀸, 6번마 강촌의 별도 상당히 빠른 놈이죠. 마음먹고 때리고 나가면 이놈도 선행 만만치 않은 그런 놈입니다. 거기에 9번마 데디글로리도 순발력이 있고, 자, 이번 경주 승부 포인트는요, 자, 3번마 매치퀸은 선행을 못 받으면 또 한 번 꺾어질 수 있는 마필인데, 자, 이게 강력하게 지금 대끼리 가고 있습니다. 9번 3번이 대끼리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조철이 생각할 때는요, 자, 요거 분명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9번마 데디글로리가 압박을 하거나 다른 놈이 선행을 가면, 자, 이거 3번마 매치퀸 댓글이 이빠이 팔리고 부러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자, 3번마 매치퀸을 불안한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9번마 데디글로리를 놓고, 자, 요거 직전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방 노려드렸었는데, 직전에 좀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전개가 좀 꼬였어요. 직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빠이 뛰고 졌으면 조철이 포기를 할 텐데, 우리 진검다리 조철의 팬 여러분들은 아, 요놈을 또 한번 보는구나, 아, 눈치가 좀 오실 건데 다시 한번 고놈 노립니다. 자, 오늘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자, 세 번째 메인 승부의 상한가는, 자, 요거 13경주에 때리는데요, 9번마 데디글로리 놓고 대끼리 팔리는 3번마 매치퀸 선행 경합하다 부러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조철이 노리는 놈, 직전 경기 한번 노려드렸던 놈인데 얼레벌레 타느라고 배당이 짭짤하게 익었습니다. 대가리에 붙여서 최하 10배짜리 이상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메인 승부로 충분히 때려볼 만하다. 자 13경주 세 번째 메인 9번마 데디글로리 대가리 놓고 한방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때리는 거죠. 한방 걸리면 주력 한방 걸리면요. 자 13경주 찍어먹기 9번마 데디글로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10배 한방 상한깜방 가시자고요. 자 1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14, 15 두 개가 남았는데 15경주는 좀 가볍게 갈 거고 자 이거 13경주 먹고 14경주에서 연타로 한 방 또 때려 먹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요거는 무조건 현장에서 대길 배당이 뭐 한 8배, 10배 정도 갈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는 확실한 대가리가 없습니다. 박태정 기수의 3kg 감량 있는 7번마 커버걸 저스티스가 선행 가는 조건으로 근소하게 조금 대가리급 팔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것도 현장에서 강대가리 팔리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안쪽에 1번마 크레이지 위키도 있고 7번마 커버걸 저스티스 4번 역전의 우승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 때리고 나가는 마필인데 7번마 커버걸 저스티스 뭐 박태정 기수가 일단 뭐 믿어 못 믿어 갖다 대가리 까고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자 경주거리 1800입니다 자 이거 믿어 못 믿어 버텨 못 버텨요. 인기 1위 불안한 놈 자 이런 뭐 꺾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짭짤한 배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배당 나오는 편성이기 때문에 확실한 대가리가 없습니다. 1번 크레이지 위키부터 2번 슈퍼플로이드 5번 브리그까지 7번 커버걸 8번 메갈리오스 9번, 10번 구루망자, 11번 청담대로의 기본 능력까지. 자, 어떤 놈이 어떻게 대가리 때리고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는데, 자, 이런 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한구라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조철의 조판에는, 자, 요거는 요 놈이 대가리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인기 1위 팔리는 7번마, 커버걸 저스티스를 뒤로 돌려놓고,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요. 이거 백판 999까지 하나 좀 째는 놈이 하나 있는데, 자 요런 거는 현장에서 3복승까지 제가 한번 추천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자 요런 거 3복승에 붙어오면 느닷없는 999가 또 한번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마 커버걸 저스티스가 아닌 달러박스 대가리 조건과 전개가 딱 걸려서 조건이 좋아진 한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거기다 한방 때려 붙여 먹는 것도 7번마 커버걸 저스티스에다 붙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예,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중배당 한방 시원하게 때리고 승부 마무리 할 테니까요. 자 14경주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나머지 뭐 15경주는 인기마 접전이기 때문에 뭐 3번 다이아삭스 4번 장산파워 6번 글로벌 캡틴 거기에 외곽에 12번 스프링백 뭐 이런 마필들 접전입니다. 마지막 한 경주 남았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8월 11일 일요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조철의 진검다리 경마 예상 일요 예상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전장 2경주 2, 5, 8, 9, 13, 14 2, 5, 8, 9, 13, 14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8경주, 9경주, 13경주 나머지 경주도 무조건 다적중 그다음에 고환수 멋지게 한방 한방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요. 자 오늘 토요일날 아쉬운 거 싹 잊으시고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의 팬 여러분들 내일 실망 안 시킬 수 있도록 자 조철이 멋지게 한번 때려낼 테니까 자 일요일날 조철하고 함께 하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 한번 하시자고요. 지금까지 일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우리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한 방씩 날려주시면서 조철 힘을 좀 주시고 조철도 내일 많이 열심히 준비해갖고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